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멧돼야? 이게 뭐야? 뭐야? 네 대. 이게 뭐야? 또 오토바이 두 대. 그래도 내가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고. 택시 뭐 하는 거예요? 운전 중이죠. 영업 중, 영업 중. 택시 뭐 알아보세요. 뭐 서 있죠? 1, 2, 3차로. 어? 왜? 어? 문이 열리네요. 왜 내려요? 어? 그대가 내리죠. 왜요? 사고 났어요? 아, 돈 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천천히 가잖아. 예. 뭐야? 예. 왜 저기서 내려? 이게 무슨 경우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손님을 내려준대, 택시가?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간불이에요. 어? 차에서 내린다. 어? 뭐지? 어, 몸이 안 좋으신 건가? 과일 사러 간 거. 과일 사러. 빨간불일 때. 과일 먹고 싶었나 보다. 아, 이건 좀. 예. 아, 너무한다. 아니, 이건... 아니 뭐 그래도 뭐 파란불에만 가면 뭐. 야, 뒷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아, 너무한다. 어, 어, 초록. 신호 바뀌었어요. 아, 이래서 사고 나면 안 되지. 어? 에? 뭐야? 아, 지금은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녹색 신호인데. 돈을. 돈 거주는 돈. 그리고 가고선 다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노란불 바뀌었어. 아이고, 노란불 바뀌었어. 에이, 빨간불이야. 아이고, 조차 없었으면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나 이거 멈춰야 되잖아요. 와, 진짜 이거는. 여기서 형, 무겁잖아. 형 나올 것 같아. 얼마 동안이었어요? 자, 여기서 빨간불이야. 그래, 이따 어차피 못 가. 근데 여기서 몇 초에 바뀌나요? 55초. 그리고 녹색 신호가 몇 초 동안 들어오나 보세요. 55초에 바뀌고. 30초 지나니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앞차는 가지면 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 참나. 이게 무슨 경우지요? 황망하네. 어때요, 이런 건? 저런 차 보면 어때요? 아, 근데 저 진짜 솔직히 아 이렇게 말 얘기해 보세요. 시민분인데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지 않으셨어요? 이 작은 영상이긴 하지만 아... 그 과일 파시던 그 사장님께서 뒷차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인사를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앞차는 뒤에 아무런 제스처도 안 했죠. 네. 앞차 아주머니가 가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아니면 귤이라도 밉진 않아 이렇게 귤이라도 까서 주려고 과일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 없이 난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너무 좀 머리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제발.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못 머리일까요? 머리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염색하고? 아니 급동 아니면 피부가 뽀얘서 나오는 거 아니야? 피부 관리 받고 가보겠습니다. 이때 딱 코로나 터질 때네 딱 이때.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아 저 뭐야? 네. 어 저기 사람 내려요. 차를 세워놓고 1차로에 나 좌회전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뭐 사람이 거야? 뭐야?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나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가고죠? 어 어디 뭐 가네? 저 어디 뭐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저 비타로. 1차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차 세우고 어디 가세요? 처박았네. 아닌데?
저게 뭔 상황이지? 어디 들어가셨다 여기 왼쪽 오른쪽. 지금 저기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여기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건설 사무실 옆으로 들어갔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나는 옆으로 돌려서 가야 되겠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아 사고 나면 안 돼. 도착아. 진짜 가요. 어, 진짜 웃기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시간이. 어, 한동안 안 나와. 일부러 이차 아, 일부러 뭐예요 좀 한참. 네? 와 대단하다. 기다린 것도 대단하다. 진짜 오래 서 있어요. 나오셨다. 야 할아버지 차 빼시라고. 차 안 빼요? 자 차 안 빼요? 여기 동2분 35초. 2분. 아... 그럼 벌써 3분 이상 지났죠? 네. 차 안 빼요? 차 안 빼요? 무시해. 아... 지금 벌써 3분 지났어요. 네, 3분 지났어요. 아니 빼면 되지가 않네.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냐고. 아, 지금 3분 한 20초 됐어요. 3분. 네. 아니, 여기다 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 여기다 대시는 게 정상이냐고. 네, 정상 아니야. 왜 비정상 짓을 하냐고. 형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 경찰 불러 그럼? 어, 불러. 불러.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 돌아서 그만 가요. 아 그러니까 빨리 빼시라고. 아 말풀 빨리 말풀. 아유 씨.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신호. 그럼 횡단보도 아직 빨간 불이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빨간 불이 켜지고 보행자 신호 켜질 거예요. 횡단보도에 자 좌회전 신호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보행자 신호가 켜졌어요. 그랬더니 보행자 건너고 왜 가? 어허. 어? 야. 같이 건넜는데? 아 유턴한다고요? 저는 제가 사람이야? 와 진짜 사람인 줄. 우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갔잖아. 차가. 야, 저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데? 아니,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제가 사람이야? 진짜 사람인 줄. 우와. 내려서 차로 밀었으면 됐을 텐데. 이구 가든가. 저런 분은 저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저거 신고해도 돼. 차가 작으니까 건너도 된다고 생각했나? 그렇지, 차가 작으니까? 야, 이건 너무했다. 이 앞차가 여기 좌회전 차로거든요? 예. 네. 좌회전 차로에 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을까요? 어?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있지? 왜 저렇게 삐딱하게 있지? 보름!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앞으로 이렇게 아, 떠든 거야. 아, 새치기. 네. 중앙선 넘어서 들어왔을 거다. 네. 아니에요. 저기 지금 직진 차선이 벼 있잖아요. 근데... 저 차는 태초에 직진 차선에 있었는데 좌회전이 안 되니까 후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로 이렇게. 아... 예, 예. 나도 그런 거 같았어. 아니 보통은 이렇게 가지 그럼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 아니 그냥 이렇게 틀어서 오는 거지. 맞아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아니에요. 아니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그럼 저게 어떻게 있지? 보름. 저기 반대편 차선에서 쭉 오다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미끌러져가지고 이렇게 띠우 이렇게 쓴 거예요. 드리프트 했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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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맞을까요? 보시죠. 저게 뭐야? 아, 양부리 치셔야지 진짜 멋있는 거. 그러니까 안 멋있는 거. 안 치셨으면 진짜 멋있는데. 아, 게임 아니야? 꼭꼭꼭꼭. 와. 아이고. 어, 근데 왜 그랬지? 그러게. 악셀이랑 브레이크 같이 밟았나? 미끄러웠나? 운전 미숙 같지 않아?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속도 제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좌회전 하는데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피부 돈 거죠. 빨리 해가지고.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죠? 네. 네. 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지금 처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섭다.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좀 세게 들이받칠 뻔했어요. 네. 뒷차도 빨리 안 간 게 그치 앞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좀 있었기 다행이지. 아침에 이제 부부가 같이 나와보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거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되죠. 전화하려고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에 번호가 없어. 자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잔 거구나 차가. 자, 아침 7시 48분. 똑똑똑. 차 좀 빼주세요. 어 조수석에서. 일어났어. 주석이면 대리부인 그런가 보네. 그렇지. 자, 차 좀 빼주세요. 어, 운전석으로 옮겨. 어? 운전석으로 옮겼어요. 아, 왜, 무섭다. 왜 저런, 저런 모습이지? 술 먹고 자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뭐 하는 거지? 어, 정신이 없어. 방전됐나? 왜 안절부절 못하시는 차 안에서? 자,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럴까요? 반전 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자기 차 아니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와이프 출근시켜주려고 나왔는데 앞에 비주기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앞으로 끌려고 하다 보니까 조수석에서 사람이 자고 있길래 차 앞유리를 두드렸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어? 조수석에서? 일어났어. 잘 잤어. 엄청 잘 잤어. 자, 차 좀 빼주세요. 왜 차에서 자? 들어가려고? 내가 볼 때는 둘이 타고 왔는데 안 내리니까 한 명만 간 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차를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이야 지금. 네. 싸늘하다.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키가 없네. 아, 키 찼나 보다. 한 번 더 먹고 갈게. 나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한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문을 열면 차 닿으니까. 어, 동네 사람 아니야? 어? 젊은 사람. 젊은 애네. 어, 뭐야, 뭐야. 귀엽다. 오. 엉덩이라. 이게 언덕이라. 아. 더 들어가. 저기서 어떻게 자고 있는 거지? 저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야, 몰래 잔 거야, 그냥. 어이없죠. 황당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와이프랑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계속 이제 뭐 설마 혹시 뭐 알약에 취한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고 와이프 빨리 출근시켜주고 와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 빨리 출근시켜주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남자는 뭐래? 모른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시냐? 뭐래? 가운데 여잔데? 남자친구인가? 와이프 아니야? 어, 무슨 사이야? 지금 여섯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후속작이 있어요? 2부가 있어요? 직접 들어오시죠. 직접. 차주가 내려왔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타고 계셨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 듣는 소리 같아.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몰라요? 네. 조
조수석에 어떤 남자가 술 취해갖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주랑 아는 사이였냐고 혹시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전화번호 알고 하니까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찍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고 오케이.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 둘 다 셋서 맞췄어야 되는 거고 아, 지하차도. 어,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게 뭐야? 어, 어 조수석에 누웠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 대도 안 돼. 어, 몇 대야? 몇 대야? 뭐야? 이게 뭐야? 몇 대야? 이게 뭐야? 뭐야? 네 대. 이게 뭐야? 또 오토바이 두 대. 어? 그래도 내가 그걸 내가 이겨는 거고, 어, 팀장이 어차피 나간 사람이 또 다리 사이에서 이쪽으로 왔나 봐. 아니 차 네 대에 오토바이 두 대였나요? 난 우리 블박차가 잘못 아니, 들어갔는 줄 알았어. 저희...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쪽으로. 이거 차들 오잖아. 그럼 이게... 지금 완전 역주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네 대하고 앞차를 따라간다 보다. 아, 그렇지. 오토바이까지. 차선인 줄 알고. 이게 저쪽 반대편 가보면 실수할 수 있을까? 다시 볼까요? 볼 수 있겠다. 맞지, 맞지. 다시. 아니 어떻게 이러지? 자. 저녁 아침 진짜 셋서 맞췄어야 되는 거고 이 앞에 가는 저 승합차 되게 놀라셨어. 너무 놀라신 거 같아. 어. 저 행사하는 거 뭐야 뭐. 이게 뭔가요? 아 남자 비싼 거 켠 거예요. 잘못은 걸 알았어. 아이고, 그러니까. 아, 다들 미안해가지고 난처해하면서 가네요. 다 켰네. 앞차를 다 쫓아간 거예요 오토바이도. 진짜 이런 경우도 처음 본다. 아니 다들 난처해. 오로데가 그런 입구에 뭐가 개선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저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아, 문제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럴 때 지하차도 공사할 때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이른 새벽 늦은 밤에.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그럼 저거를 막아놨을 리가 없는데. 그 러버콘 있잖아요. 그걸 들치워놨나? 그런 생각도 해보셨대요. 근데 맞은편에는 다른 차도 오고 있거든요. 저기는 어느 동네예요, 선생님? 자유로운 데 자유로? 일산 지하차도. 어, 저기를 한번 갔다 와볼 만하다. 아, 현장에. 현장? 예. 갔다 왔죠? 우와! 갔다 왔죠? 우와! 야, 내가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갔다 오셨어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건너편, 건너편. 여기가 건너편이에요? 이건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들어오는 곳,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그럼 어떻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예. 어디야, 나 일산 사는데. 이걸 타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쵸, 말이 안 되죠? 아니, 저 웬만해서는 저기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근데 기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어. 그러니까 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 한 명만 인터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다들 미안해 하니까. 그러니까. 80대 20대 얘기했어요. 오늘 100대 빨리.